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. 전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피해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겁니다. 전 씨는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 통장에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.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습니다.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부업 세미나 강연 수강생 등에게 3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